네, 오늘도 PC 조립 누구나 쉽게 버전으로 해가지고 제가 오늘 조립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배틀그라운드 방송하시는 분이에요. 유튜브인가? 아프리카 TV인가? 유튜브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뭐 여성분께서 사용을 하실 컴퓨터인데 그냥 게임용 컴퓨터는 아니고 방송 송출용 컴퓨터를 따로 한대더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컴퓨터는 따로 있으시고 이제 요거는 그 방송 송출용으로만 쓸수 있는 컴퓨터를 한 대를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조립을 할 거고 천천히 조립 버전으로 해서 요즘에 또 인텔 CPU 가격 아직도 안 떨어졌죠? 네, 정신 못 차렸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거 인텔 뭐 보다는 제가 이제 라이젠 요즘에 AMD 라이젠 요즘에 물 올랐습니다. 네. 아주 저희가 지금 현재는 AMD 제품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CPU는 가성비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부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라이젠 2400G. 네, 라이젠 2400G. 조금 이제 방송 송출용이다 보니까 2200도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단계 위급인 2400G로 제가 추천을 드렸고 이걸로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보드는 MSI 보드 B450M Pro -M2 B350으로 원래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품절이에요. 없어요. 이제 재고가 없어요. 네, 제 생각에는 아마 단종시키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보드가 나왔으니까 단종시키겠죠? 네, 그래서 요거 B450M Pro -M2 램은 DDR 4, 8기가 두 개, 총 16기가 들어갈 거고 SSD는 삼성 거850 120기가 뭐 방송 송출용이니까 용량은 뭐 작게도 상관이 없다고 하셔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케이스 3RC스 J210 네 요거 해머 그리고 파워는 FSP 500W 전격으로 들어갈 거고 특이하게 아무래도 방송 송출용이다 보니까 네 요거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에버미디어 라이브 게이머 익스트림 60프레임 영상 캡처 뭐 이런 뭐 에버미디어 건데 뭐 저도 이거는 잘 몰라요. 아, 처음 보는 놈이에요. 뭐 이렇게 엄청 꽂는 것 같아요. 예, 모르겠어요. 설치 쉬울래나? 좀 거시기 한데 이게 한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싸지는 않더라고요. 이걸로 해서 세팅을 해가지고 나갈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쉽게 버전, PC 조립 버전으로 해서 천천히 조립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AMD 2400G. 네, 요거 개봉을 할 거고요. 네, 개봉을 하면 여기 쿨러 있고, 여기 CPU 있고요. 그리고 보드 B450M 프로 2 그리고 네 그럼 바로 결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AMD는 여기에 먼지 CPU 소켓에 먼지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최대한 조심해서 빠르게 결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역삼각형 모양의 여기가 여기 역삼각형에 들어가게끔 여기 마찬가지로 역삼각형 모양에 들어가게끔 가급적이면 한 번에 네딱딱 해서 요거 걸쇠 네 걸어주고요. 네잘 됐나 확인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항상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CPU 쿨러 꽂을 때이 AMD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사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냥 꽂으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아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조이실 때는
한 방향으로만 너무 조이지 마시고, 여기 1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조이시면 여기 밑에 여기도 이쪽으로 이렇게 조이시고, 그리고 다 조이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반대 방향으로 조여주시고, 그리고 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여주시고. 여기도 막검을 다 조여주고, 여기도 조여주고, 여기도 조여주고, 꽉 거의 조여줬으면 됐습니다. 여기는 또 얘기 말씀드리지만 CPU 팬은 요 CPU 팬을 다 꽂으셔야 돼요. 다른 데 꽂, 이거 여기 보드에 보면 여기도 꽂을 때가 똑같아요. 이게 꽂는 게 똑같기 때문에 여기다 꽂으시면 안 돼요. CPU는 항상 CPU 팬에다가 위치에다가 꽂아주시고요. 네, 여기다가 꽂아주고, 그리고 램도 결착을 해줄게요. 램 DDR4 8기가 여기 보시면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그냥 막 꽂으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에 결 이것도 제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홈에 맞게 홈 위치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꽂아주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꽂으면 이게 간섭이 일어나네. CPU 쿨러 이렇게 꽂으면 안 돼요. 이렇게 꽂으면 안 되고, 아 이렇게는 안 들어가네. 간섭이 있네. 아 딱 들어가네. 아 이렇게 밑으로 해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긴 되는구나. 네, 이렇게 하면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램 꽂으실 때 이렇게, 자 소리 들어보세요. 딱 이렇게. 그러면 16기가 다 꽂았죠? 쉽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케이스는 J10 케이스예요. 케이스는 여기 생겼고, 케이스는 J10 케이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선들은 그냥 선 정리 쉽게 그냥 요 뒤에다 뒤로 빼줄게요. 여기로 해가지고 여기로 빼줄게요. 그냥 선 정리 쉽게끔 여기다가 이쪽으로 해서 요 구멍으로 다 그냥 쉽게 빼줄게요. 선 정리 쉽게 이렇게도 나름도 나름도 이렇게 묶어두고 묶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한 번씩 묶어줄게요. 달아줄게요. SSD 먼저 달아줄게요. 삼성 거 이거 850. 이 앞에다가 이렇게 다는 게 낫겠죠? 이런 식으로 달아주겠습니다. 밑에다 달아줄게요. 밑에다가 이 카메라 앵글 안 나올 텐데. 여기다가 달아줄게요. 밑에다가. 네, 됐고. 그리고 보드 들어가겠습니다. 보드 들어가기 전에, 예, 어서오세요. 네. 아, 이거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네네. 네, 중간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네, 영상이 끊겼고, 제가 이거 백패널, 네, 아이오 패널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연결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손님이 중간에 상담을 부탁하셔가지고, 이거, 네, 백패널 이렇게 한 번에 잘 꽂으시고, 손 안 비게 조심하시고요. 네, 이렇게 꽂아주시고, 여기에 보면, 그리고 항상 얘기 말씀드리지만 요거 백패널 요거 스탠드오프 위치 잘 확인하시고, 네,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 확인하시고, 여기 하나 들어갈 것 같네요. 여기 하나 들어가고, 네, 스탠드오프 위치도 잘 확인해서
스탠드 오프로 여기 하나 넣어줘야 되고, 아 여기 하나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스탠드 오프는 스탠드 오프를 아니다 여기 있는 거 여기 빼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거 그렇죠? 빼면 되겠죠? 여기 있는 거 빼서 아 예 J210 같은 경우에는 파워를 여기로 빼야 되니까 파워를 먼저 장착을 한 다음에 저 위로 빼줄게요. 네. 파워를 먼저 장착을 해주고 그리고 보조 파워를 여기다가 먼저 빼줄게요. 요거 4핀짜리 두 개 8핀 보조전 이쪽에 빼주고 메인보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보드 보조전원 이렇게 꽂아주고 요것도 CPU 쿨러도 여기다가 꽂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꽂아줘서 나사를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USB는 어디 있습니까? USB 여기 있죠? 여기서 뺄게요. USB랑 HD 오디오는 여기서 빼주는 게 좋겠죠? 그럼 HD 오디오는 여기 있죠? HD 오디오 잘 보이시나? 맞죠? 그리고 USB는 여기 USB 여기 꼽아주고 USB 3.0 여기 해주고. 그리고 JFP1의 왼쪽 하단에는 뭐죠? 하드 LED 어디 갔을까? LED 그 옆에는 뭐죠? 리셋 그 위에는 파워 스위치 한 손으로 하려니까 힘드네요. 그리고 파워 LED 마이너스는 오른쪽 그리고 플러스는 왼쪽이죠? 왼쪽 이렇게 됐고 USB 3.0 꽂을 때는 홈에 잘 유념해서 꽂아야 되고 이렇게 홈에 맞게끔 이렇게 다 됐죠? 주전원은 여기 이렇게 해서 주전원 어차피 2400G라 내장 그래픽으로 사용할 거라서 네, 크게 두 손으로 해야겠다. 한 손으로 좀 힘드네요. 두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선은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파워 선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나머지 파워 선들은 여기에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요거는 기호에 맞게끔 선 정리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내장 그래픽으로 사용하는 거라 이런 파워들은 필요가 없겠죠? 파워선들은 보조전원, 그래픽카드 보조전원 이런 거는 필요 없기 때문에 요 밑으로 다 넣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뒤에까지 선 정리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선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뒷판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조립은 다 됐고, 아, 사타 케이블. 사타 케이블 꽂아줄게요. 사타 케이블. 1번에다가. 네. 이렇게 해서 세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네, 도착이 안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팅은 다 잘 됐고요. 화면 잘 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화면도 잘 뜨고요. 특별히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라이젠 2400G. 네, 잘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의 그 조립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나? 아, 이거 안, 오, 이거 되는구나. 오버. 램 오버. 어, 네. 아무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거 에버미디어? 요거 한번 볼까요? 네. 이거 방송 송출용 컴퓨터로 하는 거라 이것도 저도 이거 한번 본 적 처음이거든요. 네, 요거 한번 뜯어가지고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네. 세팅을 해야 되니까. 미개봉 상태이고, 요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요거 한번 뜯어볼게요. 에버미디어 라이브 게이머 익스트림. 한번 뜯어볼게요. 개봉, 미개봉 여기 실 처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열면, 네, 안에 들어있는 게 외장형이라, 외장형이라서, 이거는 가서 제가 바로 가서 그 설치를 해드릴 거라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HDMI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USB 3.0? 네, USB 3.0 컴포넌트 해가지고, 네,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이건 사운드하고 마이크인 것 같고, 그리고 아, 에버미디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뭐 CD는 없네? CD는 없나 보네? 이건 뭐야? 아, 뭐 들어있는 건 없어요. 아,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야? USB 3.0? 이건 뭐야? HDMI. HDMI 이렇게 있고, 이거는 또 뭐요? 아, 이거는 3.0 C인가 보다. 그래서 뭐 이거 어떻게 세팅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퀵 가이드 한국어 있네요. 한국어. 아, 맨 끝에 있네 한국어는. 아, 이렇게 해서 이 본체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받아야 되나봐요. 소프트웨어 제가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고, 그리고 아, PC USB 3.0 캡처 및 스트림. 아, 여기 다 나와있네. 이렇게 PC는 이렇게 해서 USB 3.0 오디오 믹스. 아, 마이크 입력.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네. 가서 해보면 되겠죠? 네, 아무튼, 요거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